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개명악보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명악보! 아유, 뭐, 개명 다 보지. 뭐, 못 보는 사람들이 있겠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또는, 개명악보 보면 악보 그거 보는 거 실력 안 늘어. 그거 안 돼.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요, 너무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저희 제가 색소폰을 얼마나 많은 분들을 가르쳐봤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가르쳐봤어요. 레슨을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제가 악보를 전혀 못 보는데 색소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음악의 음자도 잘 모르는데 색소폰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았고요. 악보를 정말 못 봐서 음악이라는 걸 시작하실 수 없는 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악보에다가 개명을 하나하나 적어드리면서 공부를 레슨을 했던 기억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적어드렸는데 개명 악보를 개명만 그려주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안 늘어요. 맞습니다. 그것만 보고 연습하니까 바보가 돼. 그럴 수도 있어요. 단,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악보를 보는 향상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향상이 엄청 됩니다. 악보를 보는 실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세 가지가 좋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안 보이던 악보를 보고 싶은 관심이 생겨요. 두 번째, 개명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악보를 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보를 개명창 연습을 하잖아요. 그려져 있는 거를 읽든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를 보든 이 개명창으로 내가 노래를 가사 대신 읽으면서 이 연습을 해요. 그러면 내 뇌한테 개명이 그려져 있든 그려져 있지 않든 개명으로서 머리를 하니까 이 개명을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개명 악보를 계속 내가 읽음으로써 그 악보라는 형태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개명 악보라는 거를 그냥 그 그려져 있는 걸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하라고 회원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거를요, 개명창을 하시고요, 개명창을 하면서 핑거링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개명창을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악보를 보고 불러보세요 하는 연습을 계속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거를 했더니 개명이 그려져 있지 않는 그 위에 음표를 그 개명을 적어져 있는 걸 보면서 계속 간접적으로 그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어느 위치? 그러니까 아, 소리 고쯤 위치에 있구나. 시가 고쯤 위치에 있구나 하면 시각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를 하나도 못 봤던 분들이 개명으로 악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선생님 저 이제 개명 악보 안 봐도 돼요. 그냥 일반 악보를 해도 되는데 일반 악보 어떻게 보는지 한 번만 다시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명을 안 보게 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명창 연습, 개명을 공부할 수 있는 거가 너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개명악보집, 그래서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악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개명악보를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섯 권이나 책이 나왔어요. 요렇게 개명 악보가 어떻게 저희 악보집이 다섯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얘는 악보에 요렇게 가사, 음표, 그 다음에 가사, 개명이 이렇게 다 적혀져 있고 요렇게 네모칸은요 2옥타브를 눌러라라는 거고 동그라미는 3옥타브를 눌러라라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돼가지고 노래가 뭐 한 권도 있고 다섯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종 세트로 저희가 책이 나가요. 왜냐면 이 다섯 권을 구매하려면 한 12만원, 13만원 정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5종 세트를 9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보시니까 너무 다 좋고 금방 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5종을 해가지고 내가 다 불러봤더니 아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거로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개미아빠집을 또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5종 세트, 5종 세트면 노래가 한 170곡, 180곡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97,000원밖에 안 해요. 택배도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개미아빠집 5종 세트를 주문하신다고 연락 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 한 권씩 낙권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낙권은 조금 금액이 뭐 32,000원짜리부터 22,000원짜리가 있으니 2,000원짜리까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 이 책을 받아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개명아빠집이 좋은 게 뭐냐면, 한 곡에 꼭 이렇게 개명이 적혀져 있는 악보가 있고요. 개명이 적혀져 있지 않는 악보도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요렇게. 예. 네. 그럼 왜 이걸 두 개를 넣어놨냐면, 나중에 개명 악보를 다볼수 있어요. 볼수 있게 됐을 때는 이제 일반 악보를 보는 훈련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일반 악보가 필요한데, 다 개명 적혀져 있으면, 그 없는 악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곡에 그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악보가 다 그려져 있어요. 모든 책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받아보셔서 공부를 해보셔서 진짜 해보세요. 악보를 연세가 60대, 70대, 80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정말 잘하시더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서 굉장히 힐링하시고 행복을 느끼시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악보를 못 본다고 해서 음악을 안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카드 결제나 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위에 댓글창 보실래요? 댓글창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